남자. 첫째 따님이 남자 때문에 좀 고민하는 게 있다 그래요. 스트레스 받고. 알고 있어요? 뭐요? 누구요? 근데 원래는 그 여자를 좋아했어요. 동성을.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놀랬었거든요. 그걸 엄마한테 고백했을 때. 근데 네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이성한테 끌릴 거다라고 했는데. 네.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꽤 많은가 봐요. 많아요. 인기 많아 여기는. 네, 꽤 많은가 봐요.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철학이 있더라고요. 만나는 게. 근데 뭐 한 번은 스트레스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엄마 앉아봐 이랬는데 이제 모텔을 갔나 봐요. 네. 저는 좀 이렇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 얘기를 원래 혼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들어주는데. 네. 내가 이 섹스 오피리 안 됐는지 죽었어 그냥. 그래서 열받아서 그냥 나왔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연락이 계속 오나 봐요. 남자한테요? 응. 그래서 그 친구도 일을 하고 그래서 아마 너랑은 굉장히 하고 싶었겠지만 이제 그 친구 편을 좀 들어줬죠. 남자 편을. 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거 봐. 전혀 그렇지 않다. 충분히 매력이 있는데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남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군인도 있고. 아니 남자 때문에 말 못할 고민이 있다는 거는 애가 가졌나? 아니 저기 남자한테 그래도 이분이 인기가 많더라도 상처받은 게 있어요. 남자에 대해서. 그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물어봐야 되겠네. 그 회사를 지금 또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나 봐요. 그리고 이분이 사주가 높다 보니까 본인이 예민하기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까칠해요. 그래서 남들에 비해 안테나가 많이 꽂혀있고 열려있다 보니까 더 그래요. 그리고 어딜 가나 이분이 좀 적응하기가 좀 힘들어요. 직장에 들어가서. 힘들어요. 힘들어. 내 직업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는 건 본인 따로 프리랜서를 하든지 사업을 하시든지 나중에는 본인 몫을 잡고서 일을 하셔야 될 분이에요. 남 밑에서 남 밑에서 일 절대 못해요. 이분 이런 거 하거든. 카메라? 그러니까 지금 찍으시잖아요. PD? 그러니까 이렇게 편집하고 촬영하고 이게 유튜브 편집 좋아요. 괜찮. 그런 건 잘 맞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사업을 갖고서 이렇게 철철철철 이렇게 늘려나가야 된다고요. 지금 아마 스트레스 받는 게 같이 회사에 있는 친구가 네. 엄청 스트레스 받나 봐요. 같은 학교 출신인데. 그리고 친구도 그렇고 남한테 쓴소리 듣기 싫어해요. 잘 되라고 얘기를 해줘도 이분은 듣기 싫어.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남한테 이렇게 듣기가 좀 그래요. 근데 그것만 좀 완화시켜서 가면 여기 첫째 분도 크게 될 뿐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공부 쪽으로 갔었어도 높은 공무원 명예직으로다가 크게 성공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아직 나이가 어리시기도 어리시지만 그쪽으로 가진 않아요. 이분은 싫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공부하기 싫다 그래요. 공부하기 싫다. 그래서 그래도 잘 가셨어요. 근데 조금 그래도 이분도 이제는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좀 완화시켜서 갈 수 있는 부분 좀 젖혀서 가야지. 많이 깨져야죠. 아직 이제 사회 첫인상인데. 아직 베이비예요. 병아리 베이비. 그래서 좀 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다만 남자로 인해서 엄마한테 뭐 오픈을 했다지만 말 못할 고민도 또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거 너무 말 못할 고민은 있다는 거는 진짜 큰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물어보시지는 말라 그러니까 본인이 잘 해결하리라.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 힘든 거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너무 남자한테 목매진 말라 그래요. 인기가 많은 만큼 내가 한 번 정주면 한 사람한테 꽂혀갖고 이분도 다 퍼준다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안 그럼 그러니까 나쁜 남자한테 꼽히면은 큰일 난다고. 뭔 말인지 알죠? 허우적 된다고. 내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인기가 많아서 오히려 시야를 가려버려. 썩은 돌들이 많으면 가린다고. 그 중에서 골라야 되니까 잘못 고른다고. 진주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해요. 환경. 여기 첫째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진주 같은 남자, 보배 같은 남자. 맞아요. 그런 남자 만날 수 있어요. 엄마야는 조금 힘들걸? 지금까지 힘들었어요. 부는 바람이 봄바람이 아니라 거꾸로 흘러가요. 힘든 바람이 분다고요. 역풍. 역풍이 분다고 그래서 이분이랑 그 전 남편분 정리는 하셨어야 될 관계는 맞아요. 근데 잘했다는 소리는 솔직히 잘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볼게요. 아쉬우시대, 양쪽 간에. 특히 여기 대주 쪽에서 많이 아쉬우시대요. 그쪽 조상께서. 배려를 안 한 건 아니에요, 이분이. 근데 조상 간에 합의가 안 들어서서. 그래서 두 분 간에 이혼수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이 아쉬우시대요. 맞추고 이렇게 사셨으면 그래도 좀 괜찮았다 그래요. 많이 아쉬우시대, 많이. 여기 이 신의 대주에서 그 말씀을 해주시네. 근데 여기 여자 있네. 여자 없을 거예요. 있어요. 여기 있어. 여자가 보이는데. 있으면 다행이고. 근데 이렇게 깊은 여자가 아니고 얕은 관계 있잖아요. 좀 얕아요. 여자 보기를 좀 돌같이 봐요. 친구 같은 여자 있어 여기. 있어도 돼. 너무 대쪽 같아가지고. 그리고 본인 성격도 만만치 않다 그래요. 기조. 만만치 않대. 뭔 말인지 알죠? 저희는 성격이 서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대요. 저 대주네 쪽에서. 조금만 성격을 좀 누르셨어도 좋았을 텐데 왜. 아니요. 저 제가 맞춰 살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많이 맞춰줬대. 여기서도 뭐 본인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여기 조상들이 너무 아쉬워하셔서. 그리고 본인도 힘든 거는 무지하게 힘든 게 많았대요. 여기도. 아쉬우셔서 그래, 아쉬우셔서. 안 보고 사는 건 아니니까,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 이제. 친구 같은 여자는 있어요. 있고. 그리고 풍파를 여기는 모질게 겪었네, 모질게. 맞아요. 네, 모질게. 그리고 자꾸 내려가, 내 운기가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야지, 이제. 왜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기운을 내셔야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리고 금전수도 볼게. 아이고. 돈 많이 버셔야겠다 여기. 돈이 벌려 보여. 왜냐면 나는 이 점사보다 볼펜이 날아간 건 처음 보네. 그리고 금전수를 많이 벌어야겠다는 거는 그만큼 본인이 힘들다는 거예요. 금전수로 인해서. 그래서 본인도 사업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뷰티가 보이는지 모르겠네. 체험 걸려고 있어요. 사람 고치는 거. 좋아요. 뷰티가 보이는데 화장품은 판매 안 해요? 화장품 안 그래도 지금 바르시라고. 좋은데. 네? 바르시라고. 바르시.
나 나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팔진 않는데. 근데 왜냐면 뷰티를 하는 화장품을 파시라고 이 소리가 나와요. 제가 지금 이제 저희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손대보고 싶은 게 있어서 수제로 하시려고? 그건 아니고요. 회사를 끼고 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유통에서? 아니요. 같은 전립선으로 해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있어요. 골반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군 관리랑 그거를 제가 지금 투자를 받으려고 투자자를 찾고 있거든요. 투자자? 회사에서는 이제 있어요. 투자자가 있어요. 제가 이제 투자자를 근데 아직 안 만났어요. 투자자. 아 그래요? 네. 의뢰한 곳은 건너 사람인데. 건너 사람이 어디예요? 건너 사람이라고. 난 모르지. 본인 건너 사람 내 이름을 모르니까. 아니 건너 사람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아는 사람 건너 사람한테 투자 받을 분이 계시다고. 아, 내가 아는 사람 말고. 네, 본인이 아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통해서 이렇게 통해서 그렇지. 응, 그 사람이 있다고 투자자가 여기가. 그래서 지금 2억 2천을 받으면 지금 일단 수출길이 열려 있어서 얘가 이제 중국으로 열려 있네요. 되고, 그러네요. 예, 이미 열려 있는데 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중국이 좋은데 여기가 중국 쪽 그 바이어를 제가 요 점프 되겠다. 만났어요. 팬이 점프 여자분. 응. 16개국의 여성 대표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케어를 한번 받으러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분하고 좀 잘 되면 아마 그쪽으로 수출길이 좀 더 열릴 것 같고, 이제 문제는 투자금이 2억 2천인데 그거를 받으면 네. 이제 탄탄대로죠. 한국 사람도 있는데 투자 받으실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자분이신가요 혹시? 남자분? 여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아 그러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분인가 봐요. 이따가 이름을 얘기해봐야 돼. 만점 아니면 이름을 써볼래요? 여기다 아시니? 아, 볼펜이 점프된데 이유 있었어 여기. 금전수 일액천금으로 벌겠다 여기는. 하 좋아요. 아 점프한다고? 나는 점사 보면서 볼펜이 이렇게 날아가고 처음에서 그래서 금전이 점프될 일이 있는데 금전수가 안 좋아서 지금 그걸 본 거예요. 볼게요. 그래서 몇 년생이에요 이분? 몇 살이에요? 저보다 69 년생. 이분 맞아요. 그래요? 얘기를 좀 해보셨어? 아니요. 해봐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분 근데 되게 깔끔하시게 좀 네네네네. 생겼다. 맞아요. 나이스해요. 사람이 좀 나이스해. 근데 영어 쓰는 게 좀 신기하긴 한데 나이스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 말 잘 써요. 그렇게 더 잘해요. 딱 그렇게 해서 딱 표현해서 잘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 아주 나이스하니까 나이스하게 한번 투자를 받아보시고 나이스하게 돈도 벌어보시고 일액천금을 벌 수 있겠어요. 여기. 잘하시면. 근데 토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근데 약간 이분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 포트폴리오 같은 거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해요. 여기는. 제가 이걸 보여주면서 그렇죠. 이렇게 투자를 해주면 네. 6개월에 반절, 그 다음 6개월에 나머지를 하고 이자를 주겠어. 근데 이분은 그 종이 있잖아요, 종이. 그냥 종이 이렇게 넘겨서 하는 것보다 그 뭐라 PPT? PPT 식으로 하는데 그 껍데기가 그 뭐라 하지? 그 플라스틱 그 네. 껍데기 뭔지 알죠? 예. 네. 이 그 파일. 그 투명 파일 있잖아요. 그거 넣어서 하시는 거 이분 좋아요. 아. 그래서 그 분야별 있죠, 본인이. 뭐 전립선이면 전립선, 뭐 궁이면 궁 파트를 나눠서 보여주세요. 한꺼번에 이렇게 보여주지 말고 여 정리 안 돼요. 머리 아프 그런 거 싫어해요.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좋아요. 그런 거 좋아해요. 여기. 저한테 와서 한번 넣어서 경험을 해봤거든요. 했어요?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인상을 해봤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 그리고 여기
과일 좋아하거든요. 과일. 과일. 뇌물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사과를. 아니 그래서 남자친구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누구를? 남자친구를 소개시킨다고? 본인이? 토요일날. 그래서 같이 밥 한 끼 먹고 헤어지고 가볍게. 네 그래요. 그래서 다 잘 될 적에 사과 한 박스 해줘요. 사과 한 박스. 그럼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번에 어떤 분이 뭐 굿도 안 했어요. 그렇게 점상 보고 거기도 거래처 분이었거든요. 됐어요. 연락을 했어. 거기는 근데 다른 거 차. 티백 선물하라고 했거든. 근데 여긴 사과야. 잘 되시길 바랄게요. 기운이 좋으셔. 그래요. 다행이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면은 중국의 기운이 좋아요. 뭐니?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곳이에요. 중국이 이 공관리 쪽으로도 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서. 근데 이게 금전수가 한쪽으로 이렇게 잘 벌리는 건 아니고 본인이 투자해야 될 때도 많고 써야 될 돈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돈이 새나가는 건 있어요. 본인이 벌 때까지는. 그게 이민년에는 어렵단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51세죠. 그러면은 내년 지나고 그 일을 시작하면 내년 지나고 나서는 순순탄탄대로 응? 그때부터는 한번 이렇게 올라서고 분기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요. 계속. 그때부터는 한 2년, 3년 그쯤에 이렇게 계속 벌어요. 잘 하셔야겠다. 잘 해보셔야겠다. 그리고 그 중국 여성분한테도 잘 해보시면 그 옆 사람이 또 투자를 해주시거든요. 그분도 69년생이더라고요. 그 중국분 옆 사람 그 지인분도 같이 투자를 해주는 형국이니까 좀 잘 해주셔야겠어. 근데 중국... 깐깐하대요. 근데 그 옆 사람이 되게 깐깐하대. 그 중국 옆에 지인분이. 그래서 같이 혹시나 친구분이나 이렇게 지인분 같이 데리고 올 적에 같이 해줄 거 아니에요. 두 명 오면. 딸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딸을. 그러면 그 따님도 무지하게 깐깐하거든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오히려 더 신경을 써줘야지 분은 익힌 바람이 역풍이 불지 않고 순풍이 붑니다. 그러면 잘 돼요. 되게 깐깐하시대. 그 옆에 같이 오시는 분. 오시긴 오시려나 보다. 와요. 오긴 와. 잘하시면 되겠어. 좋아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새롭게 일을 시작한대요. 여기요? 줄눈. 여기도 사업해야 돼요. 여기. 지금 사업하는데 지금 이제 지지부진해요. 지금 지지부진하고 사업해. 무슨 사업한다고요? 그 여기. 화장실 바닥 같은 데 보면 줄눈 있잖아요. 실리콘으로 이렇게 해놓죠. 실리콘. 근데 거기 이제 거기를 줄눈 시공을 하는 거예요. 오염 방지하고 예쁘게도 하고.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근데 그걸 하기에는. 벌기는 잘 벌거든요, 그거. 벌기는 괜찮아요. 뭐 그런. 지금 아파트가 내일부터 이제 그 새로운 아파트가 입주하면 그 아파트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 봐요. 내일부터 이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수만큼은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소리가 나오고 돈을 자꾸 투자를 하는 거 어디다 쓰는 자꾸 쳇바퀴 도는 데가 있네 여기. 어디다 메꾸는 데 있어 여기? 뭐 나한테 메꾸겠죠 뭐. 그래요. 본인한테 메꿔도 좋지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쁘진 않은데 지지부진해요 지금. 운기가 지지부진하고 이거 하시는 건 나쁘지 않대요. 돈은 수중에 좀 버니까 다행인데 자꾸 메꾼다고 옆 사람한테. 사업자를 그 이름을 내도 되는 거예요? 본인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지금은 내셔도 돼. 내도 되는데 지지부진하고 운기가 상문기운이 여기 대준에 상문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부진해요. 지지부진해. 상문기운이면 누가 돌아가신다는 거? 집안에 아프신 분이 누가 여기? 집안에 어른은 지금 남자분도 아프신 분이 계시네 여기. 아, 뭐 아파? 남자분? 몰라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 그냥 계시고.
뭐 일가 친척이 있나 보죠. 여기 친척이 이쪽에 남자분이 좀 아프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아프신 분 상줄이 좀 꼈다 그러네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지지부진해서 다른 분. 새해 이제 저희 작은 아이가 키가 176이에요, 여자아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키가 아까워서 모델을 시켜볼까. 모델 시켜요. 얘가 손재주가 좋더라고요. 뭐 손으로 뭘 하는 걸 좋아해요. 어차피 근데 이분도 나중에 본인 사업해요. 작은 애도요? 올해 몇 살이에요? 16살. 아, 애기. 아직 애기잖아요. 꿈을 키워주세요, 꿈을.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나중에 액세서리로 있잖아요. 고른 쪽으로. 액세서리 손으로 만지는 거네. 응, 그러니까 액세서리류 뭐 뷰티 쪽 여기도 본 엄마는 이렇게 마사지지만 여긴 그런 쪽은 아니고 뷰티 꾸미는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여기는 사업하셔도 나중에 좋아요. 그러니까 뭐 모델 지금 해주신 꿈이 있다 그러면 키우셔도 돼요. 그쪽으로 올인을 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쪽으로 가서 가고 싶어 하진 않아요. 응, 그걸 발판 삼아서 뭐 이것저것 그리고 아이가 조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뭐라 해야 되나 소심? 소심한 저기가 있거든요. 대차게 모델은 좀 대찬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서 그걸로는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만약에 간다고 하면. 근데 그거는 엄마가 푸시를 옆에서 잘 보조를 해주면 그래도 곧잘 따라 하거든요. 워낙에 피지컬이 괜찮아요. 좋아서. 그래서 좀 순수한 그런 느낌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나중에 모델 쪽 가셔도 괜찮지. 예를 들어 뭐 순수한 화장품 느낌이라든지 피팅도 그런 이쪽으로 아니면 그쪽으로 모델로 키워서 런웨이 이런 건 안 해도 쇼핑몰 모델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서 경력을 쌓으면서 본인 꿈 키워서 본인 쇼핑몰, 가게 이런 걸 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다. 근데 아직은 자신감이 많이 부족해서 자신감을 많이 키워주셔야 그러려고 돼요. 그러려고 이제 거기를 보내려고 모델 학원을 자신감 근데 그 자신감은 다른 데서 배울 게 아니라 엄마한테 배워야 돼요. 여기는. 저한테 주눅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응원을 많이 해줄수록 여기는 자신감이 붙는다고. 엄마가 넌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꽉 잡으면 애기 이렇게 쭈그러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돼. 여기도 운기가 좋다 여기. 애들은 걱정할 게 없네요. 좋아요. 좋아요. 커가면서 뭐 남자 때문에. 엄마 아빠 닮아서 사주가 높아서 아이들도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내 몫을 잡고 일을 해야 되고 남 밑에서 일 못해요. 아무리 지금 뭐 소심한 성격이라 그래도 수줍은 성격이라 그래도 결국에는 본인이 본인 사업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게 사업이 뭐 사람들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소소하게 뭐 옷을 바느질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쪽으로 둘째는 그렇게 사업하실 분인 거 첫째는 알아서 할 거예요. 그냥 방송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는 본인 강단 엄마 닮아서 강단 있고 세고 고집도 세서 알아서 잘해요. 만만치 않아 엄마 닮아서. 만만치 않아요. 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힘들 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토요일 날 제가 얘기 좀 해봐야 되겠네요. 나중에 잘 되면 문자라도 남겨줘요. 그런 문자 받고 또 기도할 맛이 나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